어쩌지?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응, 맞아. 불가능한 사건은 애초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걱정 마. 설령 모두가 리니와 리넷을 의심하더라도 우리가 관객석에서 응원할 테니까. 우리도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푸리나가 답을 찾아냈을 리 없지. 고마워, 나비야. 그럼 우린 이제 갈게. 응, 행운을 빌어. 아, 드디어 왔구나. 조사는 잘 됐어? 솔직히 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아. 아니야, 도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있어. 어, 시무룩한 표정을 보니 아무런 소득도 없나 보네. 이상할 것도 없지. 죄를 지은 자가 결백하다는 증거가 존재할 리가.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 내가 인정한 상대가 쉽게 포기해버리면 몹시 실망스러울 거거든. 양측이 모두 출석했으니 마술 공연 중에 돌발 사건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관객 여러분이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마술 트릭을 설명해 주십시오, 리니 씨. 네, 저는 여기서 설명하고 리넷은 무대에서 시연을 하겠습니다. 소품도 모두 준비됐어요. 그렇다면 리니 씨, 당신의 진술을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마술이 시작되자마자 당신은 관객석 쪽의 마술 상자로 달려가 숨어서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 맞습니다, 심판관님. 그럼 프리나님에게 묻겠습니다. 고발자로서 그의 진술을 반박하시겠습니까? 그야 물론이지. 첫 번째 불신은 내가 당길게. 리니, 넌 거짓말을 하고 있어. 넌 할시를 납치하고 코웰을 없애기 위해 상자 안에 계속 있을 수 없었어. 지하 통로에도 오랫동안 있을 수 없었지. 그건 제가 유죄라는 가정에 근거한 당신의 가설일 뿐입니다. 그래? 그럼 혹시 상자 안에서 무슨 소리 못 들었어? 귀청이 떨어질 것 같은 카운트다운이요. 그 소리로 시간을 재서 관객을 놀라게 했죠. 그것 말고는 달리 기억나는 게 없니? 없습니다. 하지만 30초쯤까지 섰을 때 쿵 하는 소리가 났는걸? 모두가 들었을 정도로 큰 소리였지. 잠깐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맞아! 상자 안에 있었다면 분명히 들었을 정도로 큰 소리였어. 내가 그 근처에 있었는데 확실히 들렸어. 저 저울 설마. 자, 이 시점에서 마술사 본인의 말을 빌려볼까? 눈 깜빡일 타이밍을 잘 선택하세요. 그게 너의 알리바이가 무너져 내렸던 증거야. 물론 알리바이 외에 다른 무기도 있지. 이 세상에 근거 없는 자신감은 없어. 이 몸이 만반의 준비를 해뒀거든. 너와 리넷은 사실 벽난로의 집 소속이야. 맞지? 벽난로의 집이라고? 그럼 그런 짓을 한 것도 이상하지 않네. 결국 소녀연쇄 실종 사건은 우인단의 소행이었던 건가? 가장 말이 되는 해답인 것 같군. 그럼 무대 위에서 일어났던 일은 절대 우연이 아닐 거야. 그게 무슨 상관이죠? 저와 리넷의 신분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요. 그래, 그럼
앞에서 그 1분 동안 일어났던 일을 낱낱이 설명해 줄 수 있겠네.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건 혐의를 벗는 거니까 설명 못할 리는 없겠지. 각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면 말이야. 이국의 여행자가 아무 말 않는 걸 보니 어지간히 놀랐나 보군. 이제 내분이 일어나겠지? 손쉬운 승리가 되겠는걸? 이번 심판 때문에 긴장돼서 한숨도 못 잤는데 정말 다행이야. 이봐 리니, 그런 일을 왜 우리한테 안 알려준 거야? 모두 정숙하십시오. 리니 씨, 다시 한번 확인하죠. 프리나님은 두 가지 주장을 제기하셨습니다. 오페라 하우스에서 소리가 울렸을 때 당신은 상자나 지하 통로 안에 있지 않았고 당신과 리네 씨는 벽난로의 집 소속입니다. 모두 사실입니까?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리니 씨. 미안해. 네, 심판관님. 모두 사실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이제 남은 건 판결뿐이네. 이제 어쩌지? 수락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럴 필요 있나?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변호인까지 속였으면 더 말할 것도 없지. 정숙하십시오. 합리적인 요청이므로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한 시간 뒤에 심판을 재개하죠. 그런 사실을 알고도 변호를 거부하지 않다니. 오, 생각보다 훨씬 프로다꿍 그래. 친애하는 관객들이여, 승리의 기쁨을 조금 더 묵혀두자고. 물의 신이 거기까지 파헤치셨을 줄이야. 이거 참 난처하네. 미안해, 여행자 페이몬. 미안해. 어디서부터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네. 너희를 그렇게나 믿었는데. 조사하는 내내 우리는 너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추리했단 말이야. 나쁜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나 진짜 화났어! 정말 미안해. 화난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나한테 설명할 기회를 줬으면 해. 지금까지 너희들이 우인단과 여러 번 부딪혔다는 건 알고 있어. 아마 이름만 들어도 불쾌하겠지. 하지만 우인단은 아주 큰 조직이야. 집행관님들은 저마다 성격도 다르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천차만별이지. 지금 우리의 목표는 사람을 구하는 거야.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말이야. 맞아. 이 나라와 이곳 사람들이 직면할 수도 있는 재난에 대해 너와 나는 같은 입장일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정체를 밝히지만 않으면 우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너희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숨기는 걸 택한 거야. 물론 진실은 중요하지만 살면서 모든 진실을 밝혀야만 한다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네가 판단해줘.
내가 너였어도 이 린이라는 녀석은 못 믿을 것 같긴 해. 우연히 만난 녀석이 사실은 우인단이었고 게다가 사람을 속이는 걸 업으로 삼는 마술사라니. 하지만 이것만큼은 믿어줘. 이 사건의 범인은 내가 아니야. 미안해. 하지만 용서해줘.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래, 그것부터 알아야겠어. 우리의 신뢰를 얻고 싶으면 전부 솔직하게 말해. 응, 물론이야. 어떤 질문이든 답할게. 우리는 예전부터 개시 판결 장치의 운행 원리를 알고 싶었어. 어째서 범죄 사건을 정확하게 판결하는 자의식이 있는 건지도. 이후 조사를 통해 알게 됐어. 개시 판결 장치의 아래에 코어가 존재한다는 걸 말이야. 그때부터 나와 리넷은 바꿔치기 마술을 설계하기 시작했어. 진짜 목적은 코어에 다가가기 위해서였지. 그것 때문에 1분이 필요했던 거야? 맞아. 관객들이 60초를 세는 데는 약 75초가 걸려. 내가 반대쪽 상자까지 가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15초에 불과하지. 그래서 지하 통로로 뛰어들어서 환풍구를 통해 오페라하우스 지하로 간 다음 조사를 위해 코어가 있는 방으로 이동했어. 그 환풍구는 바로 그걸 위해 지하 통로를 만들면서 뚫어둔 거야. 아무것도 못 알아냈어. 그 방에 도착해서 조사하려던 순간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거든.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 그 방 안에는 나 혼자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이 나타날 리도 없었거든. 그 목소리는 내가 누군지 아는 것처럼 나와 대화하려 했고 난 위험할 수도 있으니 조사를 포기하고 왔던 길로 되돌아갔어. 근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 꽃병이 깨져 있었고 바닥에는 옷이 있더라고. 하지만 시간이 다 돼서 자세히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그 이후에는 너희가 아는 것처럼 사건이 발생했지. 그럼 확실히 쿵 하는 소리는 못 들었겠네. 물론 그 예언 때문이지. 예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모든 비밀을 알아야만 해. 그래야 모두를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내가 겪은 진실이야. 더 이상 숨기는 게 없다고 맹세할게. 이런 식으로 신뢰를 잃는 상황은 절대 우리가 바라던 게 아니야. 앞서 말했듯이 판단은 네 몫이야. 우인단은 믿을 수 없다면서 떠나버려도 내가 어찌할 수는 없겠지. 네가 결정해. 어느 쪽이어도 난 널 지지할 테니까. 그래, 고마워. 우리에게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마워. 지금 문제는 저울이 두 사람에게 불리한 쪽으로 기운 상태라는 거야. 앞으로의 심판에서 진상을 밝히려면 일단 물의 신의 고발을 반박할 방법을 찾아야 해. 뭐? 그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양측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군요. 그럼 심판을 재개하겠습니다. 휴정 전에 니니 씨는 프리나님이 제시하신 새로운 증거를 모두 사실이라 인정했습니다. 그럼 프리나님은 사건의 진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군. 자, 모두 귀를 활짝 열고 들으렴. 이 시점에서 리니의 관점으로만 사건을 복원해볼까?
먼저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리니는 지하 통로로 갔어. 카트가 지나갈 때 그는 상자를 열었고 할시와 몸싸움을 벌이는 도중에 큰 소리가 났지. 그 소리가 오페라 하우스 전체로 울려 퍼질 거라곤 생각도 못했기에 그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어. 마지막으로 리니는 꽃병으로 할시를 내리쳐서 기절시키고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겉옷을 벗겼지. 이때 소리를 들은 코엘은 지하 통로로 왔고 범행 중이던 리니를 목격한 거야. 그래서 리니는 코엘도 기절시키고 상자 안에 넣었지. 그 후 리니는 관객 속쪽 마술 상자를 통해 기절한 할시를 공범에게 넘겨줬고 코엘의 죽음이 사고로 보이도록 장치를 조작했어. 이게 바로 사건의 전말이야. 브리나님이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반박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반론의 핵심은 사건의 순서, 즉 리니가 지하 통로에서 무슨 일을 겪었고 무엇을 보았는가야. 리니의 말에 의하면 지하 통로로 들어간 다음 환풍구를 통해 나갔기 때문에 소녀와 마주치는 건 불가능해. 리니는 계시 판결 장치에 코어가 있는 방으로 갔어. 그게 진실이야. 리니는 지하 통로에서 일어난 난투에 참여하지 않았어. 현장에 남은 흔적을 목격했을 뿐이야. 명탐정 페이몬이 발언하겠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을 때 리니가 지하 통로로 들어간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는 곧바로 환풍구를 통해 오페라 하우스의 지하실로 갔어. 계시 판결 장치의 코어가 보관된 곳이지. 그곳에 도착한 리니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어. 이상하다고 생각한 리니는 즉시 그곳을 벗어나 되돌아왔지. 통로로 돌아왔을 땐 이미 범죄 현장이 만들어져 있었지만 마술을 완성시키기 위해 리니는 오래 머물 수 없었어. 그리고 지상으로 복귀했더니 사고가 일어난 거야. 이상 리니의 시점이야. 리니는 결백해. 나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리니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맞아. 뭐? 나한테? 만약 그렇다면 코엘이 지하 통로로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 리니는 누구를 죽이려고 했을까? 이 말대로라면 리니는 새로운 실종 사건을 벌이기 위해 소녀를 납치하기만 하면 되지 무대에서 사람을 해칠 필요는 없잖아? 확실히 맞아, 바로 그거야. 역시 내 파트너야. 상황을 역전시켰어. 꽤 대담한 반론이네. 하지만 그걸 뒷받침할 증거는 있어? 당연하지! 마술 상자 안에 있었다면 그 소리를 못 들었을 수가 없다고 했었잖아! 설마? 리니는 상자 안에도 지하 통로에도 없었기 때문에 공연 중에 났던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던 거였어. 사건 발
발생 당시 리니는 환풍구를 통해 지하실로 갔다는 거지. 리니의 알리바이를 반박하기 위한 단서가 이제는 그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최고의 증거가 되었다는 말씀! 잘한다! 그런 논리를 사용할 줄이야. 그렇다면 어디 말해보시지? 리니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범인이라는 거야? 사망자는 코엘, 리니의 조수야. 그러면 소품에 손을 쓸 수 있었겠지. 실종자는 할시, 평범한 관객이지만 그녀가 처음부터 음모를 꾸민 건 아닐까? 아니면 역시 제3자가 존재하는 건가? 정말 그런 걸까? 사망자는 코엘, 리니의 조수야. 그러면 소품에 손을 쓸 수 있었겠지. 이제 남은 건 사건의 진실을 재구성하는 거야. 코엘이 뭘 했는지, 어쩌다 가해자에서 피해자가 된 건지를 밝혀내야 해. 당시 리니가 지하 통로에 없었던 덕에 범인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을 거야. 그 소리는 범인과 실종된 하씨가 몸싸움할 때 난 건지도 몰라. 지하 통로에 할시의 옷이 남아있었어. 아마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서였겠지. 사망자는 코엘, 리니의 조수야. 그러면 소품에 손을 쓸 수 있었겠지. 오페라 하우스 입구로 드나든 사람은 없었어. 범인은 할시를 어디로 데려간 걸까? 두 사람이 환풍구를 통해 이동하기는 어려웠을 거야. 그럴 경우 리니와 만났을 가능성도 커. 사망자는 코엘, 리니의 조수야. 그러면 소품에 손을 쓸 수 있었겠지. 두 사람이 환풍구를 통해 이동하기는 어려웠을 거야. 그럴 경우 리니와 만났을 가능성도 커. 아직도 확실하지 않은 거야? 결국 허장성수에 불과했던 건가? 자신만만하더니 아직 진실에 다가가지는 못한 모양이더군. 침착해. 막다른 길에 가로막혔다면 다른 길을 모색해봐. 결국 마술이랑 같아. 최종 결과물은 분명 마술사의 초기 설계와는 전혀 다를 거야. 할시가 어떻게 사라진 건지 알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지하 통로의 출입구는 세 곳뿐인데 전부 불가능해 보여. 이건 마술이 아니야. 리넷이 수조 속에서 사라졌던 것처럼 멀쩡한 사람을 없애버릴 수는 없다고.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기다리다 지친 관객들이 안 보이나? 이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을 망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지. 만약 리니 씨 측에서 유효한 주장을 할 수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리니가 지하 통로에 없었던 덕에 범인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을 거야. 그 소리는 범인과 실종된 하씨가 몸싸움할 때 난 건지도 몰라. 사망자는 코엘, 리니의 조수야. 그러면 소품에 손을 쓸 수 있었겠지. 오페라 하우스 입구로 드나든 사람은 없었어. 범인은 할씨를 어디로 데려간 걸까? 꽃병은 어쩌다 깨진 게 아니야. 중요한 범행 증거인 물을 숨기기 위한 거였어. 알겠어. 만약 할씨가 납치된 게 아니라 실종된 거라면 모든 게 이해가 돼. 수조 탈출 마술에서 리넷이 우리 눈앞에서 옷만 남긴 채 사라진 것처럼 말이야. 만약 사람을 물로 만들 방법이 있다면... 잠깐! 지금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건지 알고 있는 건가? 사람을 물로 만든다니! 말도 안 돼! 마술도 아니고 그게 가능할 리 없잖아? 그럴 필요가 있을까? 사건이 진상이라면 리니가 가장 잘할 텐데. 마술 트릭은 일종의 눈속임이지만 할시의 실종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야. 애초에 전혀 다른 일이라고. 아니요, 그래도 전 여행자의 판단을 믿어요. 진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한데 모아보면 새로운 길이 열릴지도 몰라요. 사망자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그에게 많은 이목이 집중되지 않았죠. 사건에 아무런 진전이 없으니 사망자의 소지품을 조사해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온갖 엉뚱한 방법을 떠올리지. 난 조사 범위를 넓히자는 제안이 단순한 시간 끌기에 불과해 보이는데? 저는 대리인의 합리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심판이 답보 상태이므로 증거가 추가된다면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비대원은 휴게실로 가서 사망자 코엘의 소지품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조사 중입니다만 중요한 진전이 있어 이를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코엘의 소지품에서 액체가 담긴 시험관 여러 개가 발견됐는데 각각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배낭에 들어있던 노트 내용에 따르면 그 액체는 원시 모태 바다의 물이라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원시 모태 바다의 물이라. 노트에는 코엘이 금지 약물을 판매하는 조직의 일원이었으며 공범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안전한 사용법에 관한 주석이 다수 존재했고 용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시험관 중 하나에는 어제 날짜와 함께 에피클레스 오페라 하우스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고 그 내부는 비어 있었습니다. 노트에 용해는 폰타인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다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할시는 실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리니 측의 가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녹아내려 물이 된다니! 그런 황당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야? 잠깐만, 나 갑자기 어떤 예언이 떠오르는데 우연이겠지? 사람을 물로 만들다니! 수조의 진짜 용도는 물의 흔적을 숨기기 위해서였던 건가? 코엘이 그 소녀를 노린 거라면... 잠깐, 그렇다면 설마... 너희들, 날 따라와! 잠시만요, 아가씨. 파트너는 어쩌고요? 일단 따라와! 내 직감을 믿으라고! 정숙! 정숙하십시오!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아직 그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할시 씨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일단 해당 단서를 증거로 채택하도록 하죠.
경비대는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니 씨 측의 주장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이어서 발언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심판관님. 이 가설이 성립될 경우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던 수많은 단서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맞아! 왜 있는 건지 짐작도 안 갔던 그 갈고리처럼! 한번 생각해보자. 고엘의 수법은 원시 모태 바다의 물과 관련이 있는 게 분명해! 사망자는 코엘, 리니의 조수야. 그러면 소품에 손을 쓸 수 있었겠지. 리넷은 무대 쪽 마술 상자 안에만 있었어. 리넷도 이 트릭과 관련이 있나? 마술 상자 내부에 다른 뭔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 그 갈고리는 다른 마술에 사용되는 소품이 아니라 뭔가의 방아쇠였던 것 같아. 또다시 명탐정 페이몬이 나설 차례군! 코엘은 수조의 밧줄과 추첨기에 손을 써서 이번 계획의 대상을 정했을 거야! 할시가 있던 마술 상자가 내려갈 때 갈고리가 천천히 돌아오면서 상자 위쪽에 있는 풍선을 터뜨렸을 테고! 그러면서 풍선 안에 들어있던 원시 바다의 물이 아래로 쏟아져 할시를 용의시켰던 거지! 그런 다음 코엘은 지하 통로로 가서 꽃병을 깨뜨리고 물이 꽃병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꾸몄어! 나머지 증거는 무대 위에 수조로 덮어버리려고 했고! 하지만 지하 통로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한 코엘은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사용하려던 수조에서 죽고 만 거지! 말이 되는 것 같군. 그렇게 되면 수많은 의문점이 하나로 연결되네? 망했다. 내가 들어도 엄청 그럴듯한데? 설마 내가 정말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건가? 너무 창피해. 이렇게 되면 남은 의문점은 코엘이 대체 어쩌다가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뿐이네요. 그의 노트에 공범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혹시 그 공범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방금 경비대로부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관계자는 무대 중앙으로 와서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판관님. 저희는 조금 전까지 다른 관련자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리니의 소지품에서 코엘이 가지고 있던 것과 동일한 원시 바다의 물을 발견했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장면인가. 반격을 위해 쏜 탄환에 자기가 치명상을 입는 꼴이라니. 이제 모든 의문이 해결된 거 아닌가? 친애하는 백성들아, 충실한 관객들아, 이제 내가 나의 추리로 이 사건을 끝매 좀 지어줄게. 애초부터 소녀를 용해시키는 일에 동참할 필요가 없었던 리니는 지하 통로로 들어간 다음 환풍구를 통해 빠져나갔어. 그때 공범인 코엘은 마술 소품에 손을 써서 원시 바다의 물로 이미 할시를 녹여 없앤 상태였지. 하지만 되돌아온 리니는 공로를 독차지하고픈 탐심이 생겼고 파트너를 제거하려고 했어. 결국 리니는 코엘을 기절시켰고 흔적을 숨기기 위한 수단이었던 수조는 포밍독으로 변모한 거야. 이렇게 잔혹하고 노골적인 결론을 내리고 싶지는 않지만 우인단은 참 잔인무도한 조직인 것 같네. 안 그래, 리니?
이제 증거를 다 써서 적절한 반박을 할 수가 없어. 여기까지인가?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어. 새로운 증거가 너무 강력해. 왜 지금 와서 이런 증거가 나온 거야? 너무 이상하잖아. 자, 현장에 수많은 눈들이 목도했듯이 내 추리는 완벽했다. 아무래도 이게 피날레인 것 같네. 만인의 존경을 받는 고귀한 최고 심판관이여.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세요. 아직 심판 중이니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이러는 거라고요. 다들 머리 아픈 심판 듣느라 피곤하시죠? 잠깐 마술 하나 보고 싶지 않나요? 무려 사라져버린 소녀를 다시 나타나게 할 마술이라고요. 그럼 부탁할게, 리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기, 실망시켜서 죄송하지만 그런 기적은 마술사인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봐, 마술사 양반. 마술사는 남을 현혹하는 게 특기 아니야? 마술이란 흔히 진상을 숨기고 흥미로운 허상을 펼쳐 보이지. 하지만 모두가 허상을 진실이라 믿는다면 마술이 진정한 진상을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술이야말로 오늘의 피날레를 장식하기에 충분하지. 한 번 더 해보라고, 리니, 리넷. 걱정 마, 가시장리회가 너희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해뒀으니까. 너희는 무대의 중심이자 마술의 창조자야. 마지막 공연은 역시 너희에게 맡겨야지. 알겠어요. 짜잔. 죄송. 실례합니다. 이 사람이 실종된 할시야? 사람이 용해 된다느니 했던 건 역시 거짓말이었던 거지? 미리 말해두지만 이 사람이 얌전히 법정에 출석하면 형을 줄일 수 있다고 해서 온 거예요. 지금까지 밖에 숨어서 듣고 있었어요. 저에 대한 심판인 줄 알고 무서웠거든요. 근데 아무도 절 눈치채지 못해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정신 차려보니 이 사람에게 붙잡혀 있었어요. 우리 셋을 얕보지 말라고? 뭐부터 말해야 하지? 아무튼 죄송하지만 코엘을 죽인 건 저예요. 어? 뭐라고? 아니, 왜? 전 할시가 아니에요. 몬드에서 온 릴리엔이죠. 리니의 공연이 굉장하단 얘기를 듣고 보고 싶었는데 표를 살 타이밍을 놓쳐서 한정 훔쳤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밥 먹듯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데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어요. 그러다 며칠 전 바다 이슬 항구에서 잡힐 뻔했는데 겨우 빠져나왔죠. 절 쫓던 사람 중엔 리니도 있었고요. 아! 어쩐지 낯이 익더라! 그때 그 도둑이었구나, 너! 리니가 솜씨 좋다고 칭찬까지 했었는데!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공연 중에 추첨기가 절 뽑았어요. 근데 그 녀석이 메로피드 요새로 갈지도 모른다는데 거긴 감옥이잖아요. 그 자식이 절 잡으려는 건 줄 알고 진짜 깜짝 놀랐다고요. 원래는 공연에 어울려주는 척하다가 도망치려고 했는데 뜬금없이 물을 뒤집어 쓰질 않나 지하 통로에선 누군가에게 쫓기기까지 했죠. 순순히 잡혀줄 생각은 없어서 그 사람을 기절시킨 다음 상자에 쑤셔넣었어요. 그 후엔 달리 숨을 곳이 없어서 옷을 갈아입고 공연 의상을 두는 상자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 첫 번째 경비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빠져나와서 오페라 하우스 안에 숨은 거예요. 그 안에 숨을 곳이 있다고? 하지만 맹세코 수조가 떨어질 줄은 몰랐어요. 상상도 못했다고요. 알았다면 절대 그 사람을 상자에 넣지 않았을 거예요. 도둑질은 해도 살인은 안 하니까요. 드디어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어! 이번엔 릴리엔의 시점으로 사건을 재구성해보자. 공연 중 들렸던 굉음은 다투는 소리가 아닌 깜짝 놀란 릴리엔이 문을 박차고 뛰쳐나오는 소리였어. 꽃병의 물은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사용된 게 아니라 릴리엔과 코엘이 몸싸움 중에 실수로 깨트린 거야. 릴리엔은 그대로 나갔다간 들킬까봐 옷을 갈아입고 지하 통로에서 때를 기다렸어. 경험이 풍부한 도둑다운 판단이었지. 짜잔! 명탐정 페이몬의 추리 타임! 추첨기에 선택된 릴리엔은 무척 당황했어. 지하 통로로 들어갔다가 물을 맞은 릴리엔은 패닉에 빠졌고 문을 차서 우리가 들은 그 큰 소리를 냈지! 이때! 소리를 들은 코엘이 지하 통로로 들어왔고 용해되지 않은 릴리엔을 발견한 거야! 하지만 코엘은 릴리엔이 폰타인 사람이 아니라 표를 훔쳐서 들어온 도둑이라는 걸 몰랐어! 그래서 코엘은 원시 바다의 물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줄 알고 릴리엔을 억지로 상자에 넣으려고 한 거야! 그렇게 둘이 싸우는 과정에서 꽃병이 깨졌고 코엘은 역으로 릴리엔에게 맞아 기절하고는 상자 안에 넣어진 거지! 도망갈 곳이 없었던 릴리엔은 옷을 갈아입고 상자 안에 숨어서 공연이 끝나기를 기다렸어! 오페라 하우스를 벗어나려면 반드시 경비대의 조사를 받아야 했기에 그동안 오페라 하우스에 갇혀 있었을 거야!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며 즐기던 마카롱 두 개를 훔친 건 굶주린 릴리엔이었어. 정말 천재 도둑이라니까! 여기까지가 지하 통로에서 있었던 사건의 전말이다! 그랬구나... 멋진 추리였어! 리니 씨 측 발언에 반박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프리나님? 대답하세요, 프리나님. 참고로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고발 측은 퇴정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어떻게 알았지? 없어! 내가 졌다고! 이럴 땐 물어보지 말고 체민 좀 살려달란 말이야. 바람 빠진 풍선처럼 태도가 싹 바뀌었네. 이의 없으시다면 폰타인 최고 심판관인 제가 사건의 경위를 상설하겠습니다. 소녀 실종 사건의 범인인 코엘은 관객 목록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추첨기에 미리 손을 써두기만 하면 정해둔 대상을 추첨할 수 있었죠. 범행 흔적을 덮기 위해 코엘은 수조를 떨어뜨려 용해된 소녀가 남긴 물을 감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수조를 고정한 밧줄에 미리 손을 쓰고 공연이 끝날 때 터지는 폭죽을 활용해 수조를 떨어뜨려 물의 흔적을 감추려고 했죠. 소녀를 용해하는 원시 바다의 물은 마술 상자를 준비할 때 풍선 안에 넣어 상자의 상판에 붙여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엘은 소녀를 마술 상자 안에 넣으며 미리 준비해둔 갈고리를 끈에 묶어 문틈 사이로 통과시켰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고 소녀가 든 마술 상자가 지하 통로로 빠지자 갈고리 끈이 팽팽해지면서 원시 바다의 물이 담긴 풍선을 터뜨렸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소녀는 이때 물의 용에 됐어야 하지만 릴리에는 폰타인 사람이 아니었기에 상자를 빠져나오면서 큰 소리를 냈죠. 이상한 낌새를 느낀 코엘은 지하 통로로 들어왔고 릴리엔과 조우했습니다. 원시 바다의 물이 즉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뿐이라 착각한 그는 계획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몸싸움 끝에 마술 상자 안에 들어간 코엘은 결국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릴리에는 본인의 진술처럼 지하 통로에서 옷을 갈아입고 공연이 끝날 때까지 숨어있다가 오페라 하우스의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한편 리니는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 오페라 하우스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모르고 있었죠. 완전하게 서술된 사건의 경위로 미루어 보았을 때 피고발인 리니는 무죄로 판단됩니다. 정말 다행이야, 리니, 리넷! 릴리엔 씨와 리니 씨에겐 아직 따로 심판이 필요한 의문점들이 남아있으나 이 사건은 이제 개시 판결 장치에 최종 결정을 맡길 수 있을 것 같군요. 따라서 리니와 리넷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명탐정 페이몬의 대승리야! 잘했어, 파트너! 정말 고마워, 너희 덕분이야. 본 경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리니 씨의 소지품에서 원시 바다의 물을 어떻게 찾아냈죠?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잖아. 감히 법정에서 위증을 한 건 아니겠지? 코엘의 노트에 언급된 공범은 니니 씨가 아니라 당신 아닙니까? 전... 형량을 줄이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잘 알겠죠. 당장 말하지 않으면 특별 허가 쿠폰과 평생 함께하게 될 줄 알아. 저도 사주받은 겁니다. 리니에게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누명을 씌워서 모든 의심을 우인단에게 돌릴 좋은 기회라고 상부해서 그랬다고요. 계획은 들통났고 원시바다의 물도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윗선에선 당신을 눈엣가시로 여기겠군요. 모든 정보를 고하고 경비대의 보호를 받는 게 최선일 겁니다. 말할게요. 다 말한다고요? 원시 바다의 물이 사람을 녹일 수 있다는 걸 처음 발견한 건 대장입니다. 물약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아주 묽게 희석해서 마시면 평생 못 잊을 만큼 기분이 좋아지죠. 저인 줄곧 그걸로 장사를 해왔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소녀 연쇄 실종 사건도 대장의 계획이었죠. 아, 우리 대장은 바로... 입막음 당한 거야. 하, 역시 잔인하기 그지없네. 건방지군. 현장에 있는 사람은 전부 조사를 받으십시오. 이제 돌아가도 되는 거야? 그건 그렇지만... 여행자, 페이몬,
잠깐 기다려줘! 리니! 나랑 말하고 싶지 않겠지? 보기도 싫을 거야. 내가 우인단인 걸 알고 나서도 끝까지 변호해주고 누명까지 벗겨준 너에게 다시 한번 고맙단 말을 하고 싶었어. 그렇구나. 하지만 이것만큼은 확실히 해두고 싶어. 난 어떤 목적이나 악의를 갖고 너에게 접근한 게 아니라 줄곧 리니로서 널 대했어. 내가 우인단에 있는 이유 역시 고아인 나와 벽난로의 집이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이고, 애초에 우리의 아버지 아를레키노님이 날 데려오신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지. 아를레키노라면 우인단의 집행관 말이지? 벽난로의 집의 주인이란 얘긴 들었지만 그 아를레키노가 너희가 말한 아버지였다니. 맞아. 말이 나왔으니 내 옛날 이야기 좀 들어볼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와 리넷은 거리를 떠돌았어. 난 먹고 살기 위해 거리의 선배 마술사를 몰래 관찰했고, 그렇게 며칠 동안 관찰한 결과 마술의 트릭을 알아낼 수 있었어. 그리곤 동생을 데리고 거리를 몇 개나 지난 끝에 사람이 많은 한 모퉁이를 찾아내 마술 공연을 시작했지. 우리의 공연은 예상외로 인기가 좋아서 한동안 배를 고를 일은 없었지만 계속 동생을 거리에서 재우고 싶진 않았어. 그리고 머지않아 공연을 보고 우리를 입양하려는 귀족이 찾아왔지. 하루아침에 귀족집 양자가 된 거야?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 마침내 행운이 우리 편을 들어줘서 괴로운 날들이 끝난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느껴졌어. 양자라고 했지만 그 인간은 내 마술 재능을 원하는 것뿐이었던 거야. 날 이런저런 연애에 데려가 시선을 끌고 그걸 이용해 사교계에서 본인의 입지를 다졌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길에서 사는 것보단 낫잖아. 귀족들의 속내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검더라고. 한 번은 연회에서 공연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리넷이 나와 다른 마차를 탔다는 걸 알게 됐어. 집에 도착하고 한참을 기다렸지만 리넷은 돌아오지 않았고, 귀족의 침실로 달려가 동생의 행방을 끈질기게 물었지. 돌아온 대답은 이랬어. 연회에 참가한 거물이 리넷을 마음에 들어해서 선물로 줬다. 조수 하나 바뀌어도 마술은 할 수 있잖아. 뭐? 설마 리넷을? 그 녀석 폰타인 법으로 심판할 수 없는 거야? 외부인 눈에는 그저 입양과 대리 양육으로 보였겠지. 조사를 피할 수단도 많았고, 그 거물이란 사람의 저택 위치를 알아낸 나는 밤을 새워 움직였고, 벽을 넘어 경비의 눈을 피해 저택 안으로 들어갔을 땐 달빛 아래 바닥에 튄 핏자국과 암흑 속에 있는 아를레키노님이 보였어. 아를레키노가 그 녀석을 처리한 거야? 응, 리넷이 다치기 전에 구해주셨어. 지하실에 숨어있던 다른 고아 여자애들도 찾아주셨고, 아버지, 아니 아를레키노님은 내게서 모종의 잠재력을 보신 건지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와 이해관계가 맞는구나. 벽난로의 집은 널 환영한다. 이곳은 절대 널 배신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배신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막 귀족에게 배신당한 난 곧바로 그 말을 믿을 수 있을 리가 없었지.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를레키노님은 우리를 입양했던 귀족을 없애고 자유를 되찾아주셨어. 그래서 동생과 함께 벽난로의 집에 들어간 거구나. 아를레키노님에겐 그분만의 계획이 있어. 폰타인의 신의 심장을 뺏은 후 그 힘을 사용해 예언을 깨고 폰타인을 구할 방법을 찾으실 거라고 스네즈나야 여왕의 허락까지도 받으셨어. 아!
아를레키노도 예언을 믿어? 응, 벽난로의 집 전체가 예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어. 게다가 오늘 사건으로 폰타인 사람은 특수한 물에 용해된다는 사실이 드러났잖아? 예언을 뒷받침하는 증거지. 아를레키노님을 포함한 벽난로의 집 구성원 모두 폰타인 사람이야. 우리는 절대 고향을 포기하지 않아. 우리 같은 고아들에게 가족인 서로 외에 이 세상과의 연결고리는 고향뿐이니까. 마술 주머니를 나눠주는 것부터 신의 심장을 훔치는 일까지 모두 예언에 맞서기 위한 거였구나. 괜찮아, 이해해. 난 그저 하고 싶은 말을 전한 것뿐이야. 비록 벽난로의 집 소속이지만 난 늘 내 판단을 믿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줘. 리니의 신분으로 널 도울게. 안녕, 리니. 찾았네. 심판이 끝나자마자 가버리면 어떡해? 무슨 일이야, 나비야?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라고. 내가 볼 때 우린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진상에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 맞지? 어? 왜 그래, 파트너? 게다가 수십 년 동안 해결이 안 된 사건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새로운 단서를 찾았으니 아마 물의 신 쪽 사람들이 조사를 계속할 거야. 아, 그렇구나. 좀 의외긴 한데 그것도 그렇네. 너희는 폰타인에 온 지 얼마 안 된 여행자들이니까. 미안, 내가 너무 제멋대로 굴었지. 나비야, 그런 말 하지 마. 하, 너희와 함께 조사하는 동안 정말 즐거웠어. 뭐랄까, 고여서 썩어버린 물에 새로운 물줄기가 들어온 것처럼 새 희망이 생겨서 물에 비친 그림자가 선명해지는 것 같았다고나 할까? 종종 이렇게 감성에 젖는다니까. 신경 쓰지 마. 아, 해산한 기념으로 밥이나 한 끼 먹을까? 어? 그렇게까지 하다니. 정말 진지하게 우리를 파트너로 생각했구나. 모든 아름다운 기억에 후회 없이 제대로 마침표를 찍고 싶을 뿐이야. 그냥 밥 한 끼니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나비아가 사주는 밥이니까 난 무조건 좋아. 고민할 필요도 없지. 그럼 일단 폰타인성으로 돌아갔다가 같이 드보로 호텔로 갈까? 딱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출 수 있을 거야. 오예! 송별회식!